밸류체는 이제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싼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주가가 뭐 보통 100% 이상은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현재 2차 전지에서 약간 좀 조정 나왔을 때 좀 살만한 그런 섹터나 그런 게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뭐 아무래도 그걸 양극재, 음극재 소재 쪽이 제일 낫겠죠. 소재 쪽은 그래도 그래서 맞은 게 또 하나 변수는 소재 쪽도 이제 지금 당장에서는 그래도 소재가 좀 또 새로운 너무 이게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또 새로운 소재들이 또 뭔가 나오겠죠. 약간 좀 기존의 그런 뭐 리튬이온 배터리 뭐 삼원계를 약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새로운 배터리가 나온다면 또 뭐 게임 체인저가 하나 나온다면. 이런 또 이렇게 장치가 엄청 났는데 다른 더 좋은 게 나온다면 뭐 그런 리스크는 없지 않아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 네. 지금 당장이면 대체할 수 있겠지만 나오면은 이제 점점 죽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는 배터리 만드는 업체는 많이 생기나도 양극재 그래서 지금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증설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주가가 또 반영이 됐겠죠. 증설하고 증설 효과도 반영이 됐는데 그게 또 이제 실적으로 동반 되면서 나오는 장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적이 이제 결국은 이제부터 실적이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차 전지 다음에 또 뜰만한 게 뭐 자율주행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으면서 네네. 여기도 아직 실적은 뭐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반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애플이 이제 애플카 출시를 2026년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 ADAS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니까 실망감에 약간 좀 매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자율주행 주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자율주행은 이제 뭐 당연히 뭐 대세는 같아요. 자율주행 뭐 왜냐하면 지금도 거의 사실은 뭐 반자율주행은 뭐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자율주행이 대세인 거는 같은데 이제 애플에서 뭐 작년에 내년에 나온다고 했는 게 지금 2026년까지 미뤄져서 네. 그래서 저도 좀 그게 관련해서 투자한 업체들 아니면 뭐 특히 뭐 LG 관련 업체들 아니면 뭐 애플카 관련 업체들은 좀 충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거의 3년 뒤로 밀어버리니까 좀 관련 업체들은 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자율주행 뭐 테마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자율주행은 계속 뭐 업그레이드 진화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언제 더 활성화 되냐 안 되냐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굳이 네. 내가 자율주행 살 돈을 지금 돈을 투자할 돈이 없는 거지 자율주행 굳이 내가 지금 무슨 엔진차로 전기차도 안 바꾸고 지금 타야 되는 판인데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도 지금 어려운 게 뭐 경기 모든 긴축 금리도 인상이 되고 뭐 캐피탈 요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차들 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있는 거나 타든지. 뭐 지금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은 더 멀어진 거죠. 시간이 좀 더 멀어졌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지금 해봐야 팔리지도 않는 걸 낼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한 2026년쯤 되면 제가 얘기한 사이클이 이제 좋아지면서 그때쯤이면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제 돈도 생기고 이제 나도 자율주행 한번 사볼까. 기술력은 이제 다 많이 쌓였고 그런 이제 뭐 그쯤 되면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 이게 앞서서 어차피 자동차 산업에 속하다 보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경기 침체 안 좋아진다 그러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소비도 점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약간 좀 투자자들의 선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약간 좀 그런 쪽을 먼저 봐야겠네요, 확실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CES가 열리는데 혹시 그 CES가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열리고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IT 쪽에서는 가장 좀 핫한 그런 행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주목하고 있는 뭐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서 궁금하거든요.
우리 그 블리 리포트에서 아마 CES에서 공부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트렌드를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려요. 네. 언제 넣나? 2012월 7일 날 했네. 그래서 2003년 CES에서는 이제 가장 보는 게 뭐 자율주행, 원격 의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원격 의료도 저는 괜찮게 보여주고. 지금도 벌써 원격 의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의료 이런 것도 좋게 보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것도 내가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이것도 네. 이제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안경처럼 쓰고 다니면서 저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저는 보여주고 싶고. 이 메타버스도 사실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에서 움직이는 세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장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는 사실 안에 프로그램들이 더 결국은 내가 더 중요한 거지.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거는 뭐 각 업체들마다 다양한 이 기기는 사실은 벌써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메타버스가 하여튼 앞으로 이제 가상현실 세상에서 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거의 뭐 블랙미러라고 그 드라마 시리즈를 본 게 있는데 그게 보면 거의 한 시리즈가 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넷플릭스에 있어요. 블랙미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팜,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뭐 이런 것들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또 뭐 나라에서도 뭐 양자 암호 뭐 이런 것들이 투자하겠다고 했고, 양자 암호, 양자 보안, 양자 컴퓨터, 그리고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선박, 생체인식 이렇게 뭐 요 정도로 뭐 앞으로 각광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관련된 것들은 주요 카테고리를 다섯 개로 선정했네요. 모빌리티, 트랜스포테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지털 헬스 등 헬스케어, 세 번째가 웹 3.0 메타버스, 네 번째가 지속 가능성, 다섯 번째가 인간 안보. 그래서 이제 안보도 사실 아까 나중에 되면 로봇이 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뭐 그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뭐 리포트에 보면 뭐 기사들도 좀 넣어놨고, 우리가 하여튼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조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수급 관점에서는 약간 단발성은 끝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후속 기사 플로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이제 시세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약간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2023년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쵸. 이제 뭐. 빨리 좀 해주세요. 이제 부속 몇 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말미에나 2023년 나가겠죠. 네. 2023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2023년을 주목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업이 부과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최근에 혹시 뭐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쪽? 이게 회사가 매각이 되면 경영권 포트 프리미엄을 분쳐서 대주주들이 팔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소액 주주들한테도 이제 의무 공개 매수자를 통해서 50% 플러스 한 주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줘야 된다 하는 제도가 2024년도부터 2024년도부터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M&A를 23년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기업, 또 사야 되는 기업들은 싸게 하기거나 내가 기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23년도에 웬가하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소유주들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살려는 기업들은 싸게 사기 위해서는 2023년도를 노릴 것이고,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 비싸게 받기 위해서 23년도를 팔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서 아마 경영권 자 내년에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기 위해서 M&A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대해서 장은 그렇게 대우주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금리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별로 테마를 별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세다. 그렇게 내년에는 결국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M&A 되는 종목들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져서
기사도 나온 게 있네요. 내각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얹을 수도, 뭐 이런 것들, 뭐 기업들도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뭐 중소형 주들도 많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도 많이 포함될 거고. 제가 사실을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역사는 네. 반복된다고 했는데, 그때 IT 버블이 일어나고, 2000년도 있죠. 돈을 벌고, 그 당시에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IT 버블에 주식을 투자했는 돈을 버는 사람들, 결국 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근데 저는 왜 살아남았냐면, 그때부터 중소형주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중소형주가 그때 했는 것들이 오히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 중소형주가 이런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해서 중소형주를 저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어쨌든 따져보면 지금도 그래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반토막 더 원시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잘 가격 가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잘만 고른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검토세 때문에 뭐 10억 이하로 50억을 하니, 뭐, 100억이 하는 말이 많은데, 10억이 하니까, 어제 오늘 막 매물이 확, 어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기대치가 있었는데, 네. 100억 한도 확대되는 거 아니야 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10억으로 또 정해지니까, 네. 부인학계 지금 못 파는 그런 세력들이 맞아요. 막 팔고 있죠, 지금. 그래서 팔다 보니까, 그런, 그렇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중소형주들. 그래서 오히려, 아까 M&A도 있고, 이제 큰 종목들을 갈 수 없는 장세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 기관들이 못 움직이면 결국은 뭐 세력이나 테마나 움직이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세밖에는 뭐 그런데 이제 밸류처는 이제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싼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리를 볼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중소형주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중소형주가 또 원래 제가 또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또 날개를 펴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M&A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내년까지는 M&A를 해야 되니까 안 네. 그러면 소액주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생기니까 네. 그런 딜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럼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그냥 몇 배씩 오른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몇 배씩 오른 종목이. 이런 데 이제 M&A가 만약에 좋은 기업들의 합병이 되거나 좋은 기업이 인수되면 주가가 뭐 보통 100% 이상은 쉽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나쁜 기업이 인수되면 또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내려오죠. 바로 내려오죠. 네. 좋은 기업에 또 좋은 사람한테 인수되면 또 뭐 또 이게 어쨌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인수되는 기업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없고 그래도 테마로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네. 망까지 있더라고요.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데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매각을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그런 데는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사모펀드 네. 가지고 있는 데는 안 그러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런 데는 막 필히 이제 팔려고 서로 막 이제 안테나를 펼치겠죠. 안테나를 펼치거나 막 아는 사람한테 또 맡기거나 피들끼리 서로 또 맡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뭐 억지로 주가 올린다고 뭐 무슨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올리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내년에 그런 약간 체질 개선 작업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잘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대표님 회사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분리 서비스 네. 이게 이제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 종목에 대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려고 하니까 뭐 제대로 벌리니까 비싼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중소형주에 대한 리포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중소형주는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내가 중소형주를 내가 커버를 하고 대형주에 대한 리포트를 내가 또 여러분들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통 저기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을 공짜로 무료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또 제가 만든 리포트도 뭐 일정 부분은 다 무료로 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보통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이렇게 보지만 뭐 보통 뭐 회사는 뭐 월 30만원씩 리포트를 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굳이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오시면은 매일 나오는 것도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치면
이렇게 리포터도 나오고, 뭐, 아. 토픽도 나오고, 뭐, 이렇게 기업이 리포터도 나오고, 이렇게, 여기 보면 정권사 보고서들 있고, 기술분석 보고서, 그 다음에 독립 리서치, 또 우리가 공부시키는 하루에 1분씩 또 공부시키는 것도 있고, 또 콘텐츠를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2023년 뭐 CES, 뭐, 이런 거 트렌드가 뭐든지, 이런 것들이 각, 뭐, 월별로, 주별로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아. 있고, 리포트는 이제, 뭐, 제가 중소형주의가 다리를 했다시피, 이렇게, 아, 진짜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제가,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미스터 블루라고 한 뭐 거의 200%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신호등처럼 이렇게 제가 만든 걸로 해서 단번에 볼 수 있게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주담 Q&A 해가지고, 주담, 우리가 탐방을 다 가서 주담한테 아. 질문 다 해서, 탐방을 못 갔을 때는, 뭐 전화로 다 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주주 관계, 그 다음 차트에서 매수 매도가 어느 정도의 뭐, 아니, 뭐 때문에 올랐고, 얘들 과거의 이력들, 뭐 때문에 올랐고, 이렇게 나타내드리고, 대주주의 관계, 뭐 지배구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가치 평가를 받고, 리스크가 뭔지, 아.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수급에 대해서, 수급이 어떤지, 어디가 걸리고,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 이런 것들을 다 그려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죠. 더 올라갔는데, 우리가 올렸을 때보다는, 우리가 올렸을 때는 여기서 올렸었는데, 너무 하여튼 올렸을 때는 그때 올렸는데,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중소형주를 잘 하다 보니까, 무슨 어떤 테마가 있는지, 이렇게 뭐. 아, 정보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래서 Q&A, 이래가지고 해서, 이제 저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캘린더를 또 작성을 해요. 캘린더를 해가지고, 뭐 일정이 있는 것도 있고, 무슨 테마로 올라갔는지도 나오고, 일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토픽으로 해가지고, 장전, 장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장전에 이제, 뭐가 봐야 되는지, 장마감 됐을 때 뭐가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는지 설명을 하나 드리고, 여기서 보면 주요 테마가 월별로, 일자별로 다 나와요. 그런데 보통 이게 테마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테마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예를 들면 화장품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럼 다음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바짝 나오고, 5G가 또 나오고, 나온다는 거죠. 5G가 또 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정별로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특히 뭐 트레이드 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 갑자기 이 테마가 불기 시작하는구나. 뭐 새로운, 전혀 없는 테마가 갑자기 이제 들어온 거라는 걸 이걸로 통해가지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심 차트를 해가지고, 차트상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좋은 차트상에서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근데 뭐가, 종목이 리포트 올린 게 아니라 관리까지 해드려요. 관리라는 게 리포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진 않으니까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복귀를 해드려요. 복귀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뭐 보통 뭐 사람들이 뭐 리딩 방에서 보통 피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주식 들어서 리포트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라. 주식을 보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꼭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각에서 보는 접근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고, 아,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에는 아주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걸 또 텔레그램으로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자들한테, 무료로. 이건 지금 유료죠, 이거는. 구독료를 내야지. 아,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네. 아까 리포트나 특정 이렇게, 뭐, 것들은 유료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날짜가 좀 지난 것들은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 그래서 뭐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유료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종목에 대해서, 뭐, 내가 발굴한 걸 말고 내가 그냥 다른 것들을 보려면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유료도 있고, 유료일 부분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무료로도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투자.
사실 투자가 정말 어려운데요. 아,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저기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엄청나게 돈 벌 수 있을 건데. 아, 근데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사이클이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사이클인데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이 경제도 사이클로 움직이잖아요. 경제가 결국은 뭐 아까 좀 확장 국면이 있고 수축 국면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또 금리 인상기가 있고 인하기가 있고 이게 결국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도 때로는 좌파가 잡았다가 때로는 우파가 잡았다가 결국은 5년에서 10년에서 주기로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는 게 하락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시 상승기로 또 온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물론 이렇게 하락기를 거쳐가서 아까 2002년, 3년 거치고 나면 또 대시 상승력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이게 과거 역사가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다 또 확장 국민이 곧 나타나겠네. 그게 언제냐? 뭐 길어봐야 1년 뭐 기다리면 되지. 그래도 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내년이 올해부터 뭐 내년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올 한해는 힘들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다. 지나가는 거고 만약에 뭐 월급 받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좋은 주식들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2003년도부터 그때 2002년도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종목 예를 들어 물려 있었어요. 계속 삼았어요. 근데 그 빛이 결국은 2006, 7년도에 다 발이었다면 그게 시간은 꽤 걸리잖아요. 결국은 그 기다린 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기다린 만큼 대신에 그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모아라. 사모하면 그 대신에 내가 확신이 드는 기업 확신이 들어야 되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확신이 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해서 기다리다 보면 성공한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또 투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관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고 또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세가 막 나는 장이라기보다도 네. 전반적으로 약간 변동성을 주면서 횡보하는 네.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상황에서 수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고 좀 호재가 있는 중소형주를 쏠릴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앞서서도 좋은 서비스 소개시켜 주셨죠. 네. 중소형주 발굴 관점에서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2023년 어떻게 본다면 정말 좀 종목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또 좋은 투자 자세로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진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치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두 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